반갑습니다. 저는 저보고 양력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네 저는 원래 양복도 평소에 잘 안 입고 되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양력을 약간 소개해드리자면 좀 특이한데 저는 일단 성장을 5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 1세계와 3세계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어렸을 때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목표여서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다가 춤을 추기 시작해서 그 프로 댄서로 한 10년가량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교육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다가 2014년 말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고 2016년 6월 달에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암호화폐를 구입을 했죠.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대한민국 최초 블록체인 암호화폐 방송인 블록체이너스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 8월에 논스라고 대한민국에서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리서처들 코어 프로토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해커하우스를 지금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알파논스라는 펀드, 화이트피퍼라는 리서치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대한민국 이외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이제 양력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뭐 수준을 판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잘 몰라서 비트코인 들어보신 분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 비트코인 들어봤다. 훌륭하네요. 네. 블록체인 들어보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질문이 좀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 나 투자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비슷비슷하네요. 나 거래소 이외에 거래소 밖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아, 네. 훨씬 적죠. 네. 금방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제가 은행에 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행 직원들이 이게 뭔지 전혀 몰랐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랐고, 올해 초만 해도, 여기 전포동과 대현동에 있는 아름다운 부산 창업 카페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제가 부산 창업 카페에 가서 기술적인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을 때 부산 창업 카페에서 제가 다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년 만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 오늘 연설 제목은 블록체인 하위 60명을 위한 기술이라는 건데요. 사실 저한테 처음에 강연 요청이 왔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타이틀을 봤을 때는 뭔가 약간 뭐 이게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이 기술과 이게 연관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일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나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어. 나는 암호화폐 뒤에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 이 말 들어보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이 말 들은 적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초창기 때도 이거랑 똑같은 말이 존재를 했어요. 나는 웹에 관심이 없어. 나는 웹의 기반 기술인 HTML에 관심이 있어.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중에서 개발자분들이 계신다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혹은 알파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서 재밌어진 거지 알파고 자체는 그냥 많고 많은 컴퓨터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라.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술이 정말 흥미로워라고 말할 사람들은 사실 전 세계 인구에서 극소수만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돈이라는 것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첫 적용 사례고 이것은 신뢰를 탈중앙화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이걸 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혹은 게임 이론으로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스팀이시나 이런 많은 것에 검색을 해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고 블록체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혹은 비트코인이 해결한 문제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건데 원래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를 동서남북에서 네 개의 장군이 이 도시를 함락시키려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도시를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 사이사이에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메신저를 보내는 사이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스파일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함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학 지문이 있었는데 이게 수학 문제에서 나중에는 컴퓨터 공학적인 문제로 변하고 이제 분산 시스템이라는 걸로 변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성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수학이나 공학적으로 접근했던 거를 경제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굳이 말씀해 드리자면 장군들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하는가에 따라서 월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월급을 더 줌으로써 이 장군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바꾼 건데요. 굉장히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사람들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에서 뭔가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일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할까,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의 사생활 보호나 혹은 자기 주권 신원 혹은 뭐 예측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또 초창기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별의별 문제에 좀 과다할 정도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의 그 제 강연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블록체인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 회사도 아마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라는 게 한 줄 요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서를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백서에서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스마트 컨트랙을 프로그램으로 혹은 토큰이나 코인을 그 포인트로 대체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블록체인이 필요 없다고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제가 사용을 적용 사례가 제일 쉬운 거는 뭐 해외 송금 그 다음에 투자 여러분께서 다 하고 계시는 투자 그리고 펀드레이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정말 정직해진다면 뭐 리버스 ICO도 많고 펀드레이징을 벤처캐피털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기부한 거지 절대로 나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제 사업을 잔소리 안 들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만큼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구애를 하고 자기들이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로 99년도 닷컴 버블 이전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컨트랙을 프로그램, 그 다음에 토큰이나 코인을 포인트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도 과연 이 기술이 말이 되냐? 이 기술이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오픈,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하고 중립적이고 탈중앙하고 검열 저항성 이 다섯 가지 단어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가를 약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오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내 플랫폼 위에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자기들의 오픈 API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페이가 있는데 제가 카카오 페이를 다른 어플을 써서 접속을 못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닫아놔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열어놓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이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지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안타깝게도 클로즈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 A 국가에서 B 국가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문서도 많고 혹은 막 은행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의 그런 도장도 다 찍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약간 국경을 초월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세 번째는 이제 중립성인데 중립성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사실 뭐 1원을 보내든지 10원을 보내든지 제가 10조를 보내든지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데이터 한 줄이거든요. 그냥 컨텐츠 종류예요. 제가 영상을 볼 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유튜브에서 뭐 유아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성인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사실 이에 대해서 딱히 큰 제재는 없는데 사실 거긴 중앙화돼 있어서 제재를 걸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어떤 컨텐츠는 좋다, 어떤 컨텐츠는 나쁘다, 어떤 돈은 좋다, 어떤 돈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 또한 중요하고요. 탈중앙화 되어 있냐, 이게 탈중앙화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검열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열 저항성. 검열 저항성은 A에서 B로 가는 게 뭐 선한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검열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로 하면 이제 closed, 그 다음에 국경이 쳐져 있고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중앙화되어 있고 검열되며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익이 남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중개자를 끊어내겠다는 게 전혀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중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정말로 탈중앙화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안 버는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해보는 누가 그러겠어요? 신뢰받는 삼자가 돼서 중앙에서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왜 제가 무신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세상은 되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범죄자도 많고 테러리스트도 많고 혹은 막 음란물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제 시스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적발이 된다면 그 거래를 되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투명성과 사생활 보호를 둘 다 해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불투명한 그런 상황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 여기서 막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을 해보시거나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비싸요. 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뭐 이게 월드 컴퓨터고 세상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려 터졌고 범죄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한 혜택을 받은 상위 5에서 10%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저희는 깨닫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하위 60명이라는 게 뭐 많죠? 뭐 월드뱅크나 다양한 기구에서 낸 자료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그런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남성만 따졌을 때 대충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 곱하기 2를 해서 여성까지 하면 대충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들 전 세계 인구수에서 빼면 대략 60억 명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상위 10%, 상위 5% 살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반적이고 나는 정상인이고 싶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굉장한 유전자 로또에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신 거 저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해조선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 시스템 중에서 하나예요. 다른 은행 계좌에 5초 이내 돈이 즉각적으로 송금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고요.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틀려고 할 때 10분 안에 본인 인증 다 되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도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금융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런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스템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냥 투자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이것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니면 뭐 필리핀이라도 간다면 그분들은 왜 이 기술이 중요하죠? 왜 제가 이거를 해야,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라고 전혀 물어보질 않습니다. 제가 이 지금 드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2009년도부터 비트코인에 만약 투자를 하셨다면 아르헨티나나 혹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화폐를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곱절은 더 벌었을 거고요. 비트코인이 최고치로 떨어진 한 2014년 그때 1600불에서 대략 200불로 떨어졌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 돈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셨을 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 나는 선진국 사람이고 나는 제1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필요하고 정말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르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 블록체인들을 보고 여기 뒤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에 존재했던 세계를 좀 더 효율적이고 허가성 시스템 아래에서 저희가 지금 복제를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아니면 저희 앞에 5년 앞에, 10년 앞에, 20년 앞에 그러지 세계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와 혁신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혹시 막 유아 어린애들 뭐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린애들 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애들이 화면만 보면 화면에 가서 이러고 있고 다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게 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어렸을 때는 나가서 뛰어놀고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백과사전을 찾은 적도 있으나 지금 어린애들을 보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한테 먼저 물어봐요. 맞죠? 그리고 집에 뭐 그 목소리로 이제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옛날에 제 세대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꽃집이 있다. 꽃집이 있으면 꽃집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제일 가까운 꽃집에 전화를 돌려보거나 해서 찾아갔는데 지금 사는 애들은 제일 가까운 꽃집 어디야? 물어보면 제일 가까운 꽃집은 XYZ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은 웹사이트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그런 웹사이트가 혹은 어플들이 5에서 10개 어플리케이션 미만이죠. 5에서 10개 회사 미만이죠. 그러니까 5개, 10개 회사가 저희의 모든 관심을 이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이 회사들이 다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점에서는 15년밖에 안 되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샀기 때문에 저희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페이스북 초창기에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고 사실 5에서 10년 전에도 저희는 잘 몰랐죠. 네,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난 오페라 브라우저라고 들어봤다 계신가요? 오페라 브라우저? 아, 네. 네, 없으시군요. 대부분 없으시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쓰고 있는 뭐 구글 크롬, 그 다음에 뭐 모질라 파이어팍스 다 웹 브라우저죠. 뭐 맥북이면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탑5 안에는 들지 못하고 이제 탑6, 막 탑7 이렇게 밀리는 브라우저인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오페라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채로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거 보셨던 분들은 그냥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3세계에 대해서 하위 6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의 내막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그 1조 달러 이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총 4개가 있습니다. 3개는 거래소고요. 중국에 있는 바이낸스,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명이 중국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재밌는 거는 3개는 거래소고 하나는 채굴을 하는 친구들인데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최근에 IPO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 상장을, 주식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상장을 했을 때 자기들이 대략 1억 1,200만 불을 IPO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대략 5천만 불 정도의 주식을 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하락장이어서 투자를 하는 게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비트메인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참 재밌는 게 오페라 브라우저의 사용자 분포도를 보면 오페라 브라우저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략 1억 명의 사용자가 있고요. 왜 아프리카에서 1억 명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전화 통화 시간이 있는데 이 통화 시간을 화폐로 쓰는 엠페사라는 뭐 어떻게 보면 통신사죠. 통신사면서 동시에 은행인 곳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엠페사를 통해서 저는 전기세도 낼 수 있고 저는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혹은 제가 통신사에 가서 제 엠페사 통화 시간을 사용해서 제가 돈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참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이제 통화 시간이 금액과 똑같이 되다 보니까 오페라 브라우저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오페라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압축을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서 한 60에서 80% 더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거래를 할 때마다 오페라 브라우저를 쓸 때마다 자기는 돈이 저축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페라 브라우저를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많이 쓰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만 해도 뭐 인구가 뭐 2억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한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2002년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너무 놀랐던 점이 뭐였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북경에 우다오코라고 이제 학교들이 많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뭐 외국인들도 다 많고 한국인들도 많고 그러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90년도부터 그때부터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들의 아들 딸이나 아니면 국가의 대통령의 아들 딸이나 그런 사람들을 무상으로 중국에 데려와서 중국의 교육을 받고 친중화적으로 되고 난 뒤에 자기 국가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었지만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처폰이었죠. 문자 서비스만 되는. 하지만 노키아가 주춤거리고 전 세계에서 망하고 난 뒤에 지금 아프리카는 중국 핸드폰들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피처폰에서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핸드폰 브랜드는 모두 다 중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로 점차 발을 밟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90년부터 진행된 중국의 중국 그런 정책은 매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재밌게도 뭐 제 친구 중에서 케냐에서 이제 마라톤 이제 선수를 활동을 하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후진 마을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없는데 중국 사람은 있다. 중국 사람은 물건 팔기 위해서 거기 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자면 뭐 인터넷 뉴스나 테크 뉴스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얼굴 인식을 하는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그 인종차별을 약간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백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좀 더 밝은 사람을 좀 더 인식을 잘하고 흑인 같은 경우는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인종차별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 애들은 더 무섭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탑재하고 있는 그 모든 핸드폰에 흑인들만을 위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포샷이 효과가 나서 되게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메인이 낀 겁니다. 비트메인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아프리카에 팔리고 있는 모든 핸드폰은 중국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이고 있는 그 핸드폰 모든 핸드폰 하나하나마다 쓰이고 있는 모든 브라우저는 오페라인데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사서 암호화폐 지갑에 다 깔아서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유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만들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페라가 IPO를 할 때 그 오페라의 대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3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전화선, 그 다음에 피처폰, 전화선, 인터넷, 모뎀 인터넷, ADSL, 피처폰, 광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절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 같은 거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3천원짜리, 5천원짜리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 스마트폰을 샀고요. 이제 최고의 관건은 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기기를 사서 무엇을 하는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리셨을 때 모두 한국이니까 공감하실 텐데 어리셨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사실 제 부모님과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죠. 근데 그 희생을 했던 이유는 내 자식들에게 좀 더 밝은 미래를 남기기 위해서. 참 재밌는 것은 지금 3세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조짐이 한참 동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남기고 싶은데 이 자식들에게 돈을 저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금융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혹은 이코노미스트 혹은 미래 경제 포럼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많은 보고서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1세계가 30년 혹은 50년 이후에 더 이상 제1세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신흥 국가들 혹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1세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을 하고 금융 시스템 이외에 자기들이 필요한 전력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써서 제1세계를 따라잡을 겁니다. 제3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3세계가 지금까지는 제1세계를 보면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이 나라들이 블록체인 이외에도 다른 선진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여기는 굉장한 실험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 말은 많고 POC, 개념 증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하고자 하니 이게 수익이 어떻게 나고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또 그런 것도 불투명한데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이런 많은 대륙과 나라들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 경제는 급성장할 것이고 제1세계는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보고 그대로 저희가 도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저는 블록체인의 기술 맞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미없는 기술도 맞는데 사실 저도 또다시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항상 들었던 게 시은아 대한민국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우리 아껴야지 밥 한 톨 남기지 말고 먹어야지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테크 벤처 회사인 앤드리슨 하우리츠 A16Z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펀드를 시작한 A16Z나 아니면 넷스케이프의 그 파운더였던 마크 안드레슨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태그라인이 있죠.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다.
그 말은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자 하니까 너무 넘어야 되는 장벽이 많은데, 저희가 블록체인 혹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좋은 기회로 사용해서 저희가 굉장한 외교 카드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리콘밸리나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비록 제가 예전에 제가 부산시의 협조를 구해서 제가 테크 강연을 하려고 할 때 제재를 받았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기회는 많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정부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민간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깃발을 꽂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 당장이라도 나가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창업을 하거나,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글을 쓰거나, 미디어를 할 수 있다면 미디어를 하시던가, 뭐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개발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바꾸는데 함께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길스코 테론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한 말 중에서 혁명은 중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수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는 마음의 혁명에 대해서 말을 했고, 사람이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혹은 이런 암호화폐를 통한 혁명은 저희 1세계에서는 방영이 되지도 않고 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심으로 하위 60억 명 이 사람들이 이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